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 연구원 니헤미야 연구원으로 있는 권연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출간했던 위선이라는 책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인데요. 이제 제가 이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은 결국 성경의 전체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위선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묶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실 주된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였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주제가 이제, 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기, 보여주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사실은 바울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율법의 행위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나 여러 곳에서 정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냐 하면 폼 잡는 사람들, 이런저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서 그것을 폼 잡는데, 물론 그 조건이라는 게뭐 돈이 많아서 으쓱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이 사회적인 조건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또 이제 교회에서 큰소리 칠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든지, 뭐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든지, 뭐 기도를 얼만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표현이 될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네,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 자체를 막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이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외적인 어떤 조건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에 가깝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얘기할 때, 바울은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랬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될 텐데,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건대, 제가 읽기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사실은 화가 났던 이유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 지키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은 목회자 바울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 같은 걸 생각해 본 거죠. 이 율법의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런 계명들을 교인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가 그 갑자기 이제 십계명의 도덕적인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그게 막 거품을 물면서 뭐 거의 배교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읽어보면, 바울이 거기서 화를 내는 핵심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럼 뭐냐? 껍데기였다는 거죠.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포괄적인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이 요소들은 갈라디아서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할례 5장에, 그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날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상황은 아니지만 안디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 음식과 관련된 안디옥 사건이죠.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이제 갈등을 겪었던, 그건 결국 이 음식 규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텍스트 전체에서 언급된 세 가지가 할례, 그 다음에 날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음식 규정. 요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1세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비유대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체성의 표지들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런 걸 갖추면 아, 유대인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이제 외적인 정체성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본질. 이제 바울이 그것을 5장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개혁 개정에 보면 그죠? 사랑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믿음, 혹은 사랑을 통해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핵심, 혹은 5장 16절의 표현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혹은 뭐 6장의 표현을 하자면 성령에다가 심는 그런 삶의 패턴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조건들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놓고서 그것을 배교에 가깝다고 이제 묘사를 했던 거죠. 이거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수용해서 훨씬 더 진보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의 관심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에 집착하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생명력을 오히려 포기하는 행위라고 본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갈라디아서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이 없던 도덕적인 열심을 낸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염려가 오히려 잘하고 있다가 껍데기에 신경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믿음 혹은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팽개치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보기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위선적인 행태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위선이 되겠죠. 근데 로마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성도들이 지금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나? 아니면 본질을 잘 붙잡고 있나? 근데 고린도전서 같으면 사실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의 고린도 교인들은 또 고린도 교인대로 고린도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가치들. 근데 이게 뭐이 1장 26절의 표현을 보면 누가 이 사실 이렇게 지혜롭냐?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냐? 누가 이렇게 학벌이 좋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누가 권력이 있냐? 누가 힘을 가졌냐? 그 다음에 뭐 누가 집안이 좋으냐? 이게 이제 결국 사회적인 영향력, 배경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미치는 경쟁적인 가치들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껍데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가치에 휘둘리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 근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 복음이 줄수 있는 삶의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역설. 바울은 그런 급격차를 지적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위선인 거죠. 쓸데없는 가치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야단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로 상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능력으로 상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율법이라는 이슈가 있고 없고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율법을 두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든 아니면 고린도전서처럼 세속적인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든 결국은 바울은 껍데기 정체성이라는 그 껍데기 정체성이라는 문제하고.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정체성과의 싸움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바울도 위선과 싸웠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껍데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복음의 핵심은 놓쳐버리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바울의 투쟁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투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투쟁의 사실 가장 주된 주적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제가 사실 어릴 때 배울 때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복음서 텍스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진정한 열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껍데기 열성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길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하는 비판의 핵심은 이게 순종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지켜서 행해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23장에서 계속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우리 개역개정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던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인생 전체가 연기인 것이니까. 본질이 이렇게 사실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집요하게 싸우면서 진정한 신앙을 자신이 축설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 해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보다 더큰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게 결국은 위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위선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한 걸음 더 올라가면 그 앞에 세례요한의 가르침하고 똑같죠. 세례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얘기는, 더 이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왜 하나님이 원하면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 뭐가 필요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게 회개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삶의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당시 유대인들의 사실은 이렇게 위선으로 공격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실제 삶은 하나님 백성다운 그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세례요한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는 것처럼 이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세례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태,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있는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면서 자기 몫을 다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관심, 결국은 위선적인 모습, 이게 신학적인 위선이든 뭐 이게 다른 그 도덕적인 위선이든 이런 위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세례요한의 관심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언서로 올라가면 예언자들이 집요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잘못, 바로 그거거든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보는 것처럼 성대한 종교적인 그이 영성을 과시하면서, 하지만 정작 이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손에는 피가 가득하면서도 거룩한 모임을 이렇게 하고는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거룩한 모임을 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이 행실을,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라고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위선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죠.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그죠? 많은 이게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희생을 자신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데, 우리가 그건 하기 싫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은 갖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장치를 구하내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내가 신앙이 좋아 보이는 법, 뭐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멋진 신학을 이제 구축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아주 확실한 신학을 구축함으로써 나를 안심시킬 수도 있겠고,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위선의 행태를 사실은 이렇게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선지자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생명을 필요로 하고, 그 생명의 열매들을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 세례요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그 편지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읽으면서 결국 위선과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결국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복음을 말하고 싶었고, 그 능력의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껍데기에 대한 집착부터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바울 역시 껍데기에 대한 열정, 열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그 공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줄 그 복음의 생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울의 복음에서 만나는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고, 그것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나로 모아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